안녕하세요. 아몬드 크런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볶은 아몬드를 사셨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생아몬드이기 때문에 먼저 볶은 다음에 저렇게 버터를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식용유 넣으셔도 돼요. 먼저 말린 생아몬드이기 때문에 볶아서 해보겠습니다. 한 컵입니다. 이렇게 버터를 녹여가면서 불은 약하게 하고요. 볶아주겠습니다. 자, 약하게 해서 이렇게 서서히 저어주면서 볶아주면 약간 색깔도 진해지면서 탁탁 소리도 약간 나고 이렇게 껍질이 약간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때까지만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탁 터지는 소리 나면서 이렇게 약간 갈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탁 소리 나죠? 자, 이제 요 정도 하면 이렇게 탁탁 소리 날 정도로 볶아지면은 불을 끄고요. 저기 키친 타월에다가 넣고 기름을 조금 이렇게 해서 기름을 조금 빼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라이팬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요. 설탕을 좀 덜 달게 하시려면 한 스푼, 좀 더 달게 하시려면 한 스푼 반 하시면 돼요. 저는 물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자, 불은 약하게 했습니다. 자, 불은 약불이고요. 네, 소금을 조금 넣어서 저는 약간 좀 짭짤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만큼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면은 설탕이 이렇게 다 녹았다 싶으면은 아까 이렇게 기름 같이 넣었던 아몬드를 넣고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자, 손이 바쁘게 썰어주면 됩니다. 수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바쁘게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 신기하게 하얀 설탕의 결정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얀 가루가 생깁니다. 이제 점점 끈적해 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끈적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재빨리 저어줍니다. 불은 진짜 약하게 합니다. 아주 약하게 해야 되고요. 불은 진짜 아주 약하게 하고요.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근데 좀 빨리 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얀 가루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탕 결정제 같은 하얀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고요. 이제 저어주면 됩니다. 불 껐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마를 때까지 저어주면 됩니다. 자, 점점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오거든요. 점점 이렇게 하얀 가루가 나오죠.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하얀 가루에 지금은 드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담아서 이렇게 펼쳐서 식혀야 됩니다. 이렇게 펼쳐서 식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어지면 그때 드시면 달콤하고 단짠하고 바삭바삭하고 그러니까 버터의 향까지 나는 맛있는 아몬드가 됩니다.